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고토웨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나쁜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애들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가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 놓고 보면은 적자전환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밀려 내려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수가 그나마 좀잘 버텼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 애들이 떨어뜨릴 것들을 반도체가 커버 쳐주는 모습이었죠. 워낙에 시총이 좀큰 애들이 2차 전지 쪽에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밀릴 때이 정도로 그냥 확 밀려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 보합 정도로, 또는 이렇게 올려가지 못하고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고토웨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했다,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평단이 대충 이 정도 라인이니까 지금은 또 일단 양봉의 모습이 연출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얘가 반등이 나올 때에는 일단은 19만원 언저리 라인에는 21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겠죠. 얘가 여기서 저항받고 눌릴 때이 121선과 61선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검은색 선을 목표로, 또는 여기 21만원을 목표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확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우리가 검은색 선에서 일단은 물량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량 다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만 한 2분의 1 정도 많이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정리하고요. 여기서 정리하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또 매수하고 올라갈 때또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이 상승의 추세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상승 추세대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접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간게 아니라 한번 밀려 내려갔어요.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2분의 1 정도는 정리하고, 여기를 뭐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은 요 꼭지점이라든지 고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라인을 놓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은 여기 라인이 저항이고, 저항받고 눌릴 때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저항받고 눌릴 때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켜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또 정리, 여기를 돌파하면 또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눌릴 때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밀려 내려간다, 반등 구간에서 본전에 나온다 라는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요, 오늘도 당연히 뭐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 수익 실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와서 수익 실현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도 저희랑 같이 한번 진행을 보시는 분들, 다음 주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실 분들 모시고 있는데요. 무료 체험 신청 시 저희가 디스플레이펌이라고 해갖고요. 종목 맵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애플 비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들 대장을 찾아서 좀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조금 완벽하게 정리해 갖고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좀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